빠져요. 너 지금 진심이야? 네. 진짜 너랑은 못 사귀겠어요. 너 말 다 했어? 네가 휴대폰 잃어버린 게 내 탓이야? 어? 네가 맞다면 3시간 내내 찾아줬어. 우리가 이렇게 맨날 싸울 리가 없잖아. 헤어져? 결국 못 찾아줬잖아요. 거기에 거래처 전화랑 메모랑 다 있는데 호감 능력자 때가 좋았다 진짜. 아니 무슨 휴대폰 하나를 못 찾고 3시간을 내내. 내가 그걸 다 어떻게 찾아? 내가 개냐? 개야? 멍멍멍! 예전엔 그렇게 철두철미하더니 사람이 아주 마탱이가 갔어 마탱이가. 그럼 너도 휴대폰 간수 잘하게 미래라도 보시지 왜? 어? 그냥 말을 해. 너 휴대폰 때문에 짜증난 거 아니잖아. 너 내가 아까 거래처 윤대리랑 잠깐 얘기했다고 이러는 거잖아. 아 잠깐 얘기를 그렇게 눈웃음 흘리면서 하셨어요? 어젯밤에도 톡하셨잖아요 몰래. 그 업무상 주고받은 것 뿐이야. 업무상 주고받은 걸 왜 8시가 넘어서. 그리고 그 윤대리는 어? 왜 눈웃음을 어? 이렇게 통마다 쳐하냐고요. 뭐 마지막 사랑 운명 어쩌저쩌고 하더니 뭐 맨날 말도 안 되는 걸로 시비야. 나도 지긋지긋하거든요. 나도 이때 그지 같은 연애 처음이에요. 뭐? 너 말 다 했어. 후회 안 하지? 후회를 내가 왜 하냐? 잘못했어. 윤대리 차단할게. 나도 미안요.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나? 미안해. 잘못했어. 집에 가자. 차단해.